골프장에서 포착한 꽃보다 남자 미공개 엑스파일. 먼저만 보세요. 준표가 다 가서 왈츠를 치자고 얘기해야죠. 예, 얘기하죠. 예, 다 드셨어요. 형님, 왈츠 어떻게 쳐요? 자, 음악을 그냥 저희가 약간 틀어드릴게요. 조금만. 저도 왈츠를 칠지 모르는데 손을 어떻게 건네야 되지? 이렇게 건네야 되나? 왈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민호. 좀 걱정이 되는데요. 아무것도 치냐? 쳐봤어야지. 아, 이거 이쪽 뒤로, 옆으로. 네. 보다 못한 쿠에이션 이민호를 리드하기 시작하는데요. 아, 헷갈려. 이 발을 내가 일로 민다고 너무 힘들어. 그 다음에 오른발이었나? 최선을 다해보지만 뭔가 어설픈 준표의 왈츠시여. 그냥 웃어요. 아, 그냥 티크톡에 치자. 뭐 일단 흉내라도 좀 내보기를 하고요. 금잔디 구준표를 좀 부탁해. 누나씨,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치니까 어떤가요? 생각보다 참 쉽죠? 우야곡절 끝에 무사히 촬영이 끝난 왈츠씨 어땠어요? 저랑 한곡 추시겠습니까? 아무것도 필요 없어. 금잔디임 그냥 금잔디면 되는 거야. 실제 방송 장면 정말 멋있죠? 고등부와 금년디가 공항에 딱다. 그러니까 제주도 저 사실 처음 오거든요. 그래서 좀 구경도 하고 놀고 싶었는데 놀 시간은 그냥 잘 시간도 없으니까. 안타깝게도 촬영 스케줄이 빡빡하다네요. 잔디야, 준표야, 어떻게 해봤어? 준표와 채경의 마지막 이별씬을 리허설 중인데요. 우리 언니 당근이 있어서 안 하고 가려고. 미안, 나 이별에 되게 약한 체질이고 무지 약한 체질이거든. 전화에 하정 형도 약한 게 있었냐? 네. 너도 몽키몽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자리 갔다 왔다 문제 하정 형이라고 불러. 어느새 몰려든 꽃남편인데? 두 사람 헤어지면 나 억울해서 죽을 거야.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으면 나한테 보고하고 허락받아. 알았지? 어디 한번 안아보자 우리 잔디 동생. 아쉬운 이별을 맞이하는 하재경, 잔디양도 눈물을 글썽거리고 우리의 꽃남 구준표도 아쉬워하네요. 두 사람을 위해 멋지게 떠나는 재경양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꽃보다 남자 23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